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1950년 8월 19일 당시 24살의 나이의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플로르 장피에르라는 벨기에 여성인데,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벨기에 20대 여성이 내가 한국전에 참전하겠다, 의무병으로 나가겠다라면서 정말로 구구절절히 저를 전장에 나가게 해달라라는 손편지가 69년 만에 발견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피에르 24살의 여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전 파병 담당자에게 한국 전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가 비공식 징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벨기에는 작은 나라지만 항상 힘을 보태 준비가 되어 있고 결코 뒷짐을 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파견되는 이들과 함께 가서 헌신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자격이 보잘것없지만 받아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이라면서 저는 구급조치 과정을 수료했고 열심히 배워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감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 이주 벨기에 유럽연합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보통 전쟁을 피할 길을 찾는 게 보통인데 여성의 몸으로 더군다나 머나먼 타국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우리 한국인들을 돕겠다고 나선 마음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라고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전 참전 여부가 성사됐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해요.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거 확인이 되면 그 여부까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마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셨는지 여부도 좀 빨리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 9시 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